캐논 RF24-240mm 렌즈 부착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mm 상태에서 최대 근접 상태와 약 1.5m, 3m 정도로 반복하는 속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고 고동 소음도 거의 없는 우수한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mm 상태에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50mm 상태에서도 상당히 쾌적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150mm 정도 상태가 되겠습니다. 망원 구간 영역에서도 F 성능이 거의 크게 변화되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F를 잡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촬영 과정에서의 F에 대한 부담이나 어려움이 거의 없는 그런 느낌을 찾으십니다. 특히 F 부분에서 워블리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시스템에 따라 AF 워블링 현상이 좀 쉽게 발생되는 기종들이 있긴 하는데 캐논 EOS RP와 RF24-240 렌즈는 워블링 현상도 전혀 없는 그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50mm 상태에서 샤투샷 딜레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샷샷 딜레이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전혀 없는 수준의 뛰어난 성능을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AF 모드를 원샷에서 서버로 바꿔서 연속 AF 상태에서의 성능을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버 F 상태에서도 F 특성은 그대로 이어져서 쾌적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속도의 구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포커스 모터가 어느 정도는 가벼운 편에 속하는 렌즈로서 굉장히 쉽고 자연스럽게 F 속도를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워블리 현상 전혀 없고 속도 이동, 근거리와 중간거리의 이동 속도도 상당히 쾌적한 편이고 자연스러운 영상이라든가 서버 AF 상태에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AF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렌즈의 속성, 24-240이라는 10배 줌을 갖춘 렌즈로서 관련한 부담이나 약점이 거의 없는 아주 우수한 형태의 AF 성능을 지원하는 렌즈가 되겠습니다.